하세요. 재료 넣고 끓이면 끝나는데 맛집에서 시킨 것만큼 맛있어서 자주 만들게 되는 닭봉조림 레시피입니다. 뜨거울 때도 맛있고 살짝 식어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끓는 물에 닭봉 넣고 센 불로 2분 데칩니다. 뚜껑 닫지 마세요. 2분 후 체 거릅니다. 팬에 다진 마늘 한 큰술, 생강청 3분의 1 큰술, 고춧가루 한 큰술, 사탕수수 원당 한 큰술, 진간장 3 큰술, 조청 한 큰술, 고추장 한 큰술, 소주 100ml, 물 50ml 섞어주세요. 생강청이 없으면 다진 생강이나 생강가루 조금 넣어도 좋아요. 닭봉 넣고 대충 섞어주세요. 센 불로 끓입니다. 양념이 가운데까지 완전히 팔팔 끓으면 뚜껑 닫고 중불로 낮춥니다. 그때부터 국물이 자박해질 때까지 가끔 저어가면서 끓여주세요. 그대로 두었다가 두세 번 정도 저으면 돼요. 저는 15분 익혔습니다. 국물이 자박해지면 뚜껑 열고 수분을 날리면서 끓입니다. 점점 양념이 줄어들고 닭봉에 양념이 착 붙을 거예요. 펼쳐두었다가 타지 않게 자주 저어줍니다. 양념이 바닥에서 모두 사라지면 불 끕니다. 참기름 한 큰술 넣고 섞으면 오늘 요리 끝! 닭봉 고추장 조림 레시피는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